안녕 친구들, 포디프레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과학의 원리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놀이동산에서 즐겨 탔던 놀이기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놀이기구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은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죠. 굉장히 무서운 롤러코스터도 있고 아니면 재미있는 범벅카도 있고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놀이기구들 속에도 과학의 에너지라는 과학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회전운동이 들어간 관람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관람차 만드는 방법을 천천히 한번 알아보면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네, 우선 재료가 있으면 항상 재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연결발들이 있죠. 이것은 12발이라는 연결발이고요. 이거는 U자형 고리라는 연결발이 되겠습니다. 12발 연결발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여기 동그란 거 원이 하나 있는 게 있고요. 뒤에는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결봉을 끼울 때 항상 우리는 원이 하나 있는 쪽, 뒤쪽 말고 앞에 쪽, 이쪽이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2발로 먼저 삼각형 모양의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양쪽에다가 12발 절대 방향 바뀌면 안 돼요. 똑같이 위로 가게. 자, 끼워준 상태에서 또한칸 띄고 반대편에다가 5cm 하얀색 연결봉 한칸 띄고 반대편에다가 5cm 하얀색 연결봉 또 12발 끼울 때 자, 원 방향 바뀌지 않게 끼워서 똑같이 안쪽에는 연결발이 하나씩 나오게 이 정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몇 개?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설명 바로바로 넘어가면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손이 조금 빠르니까 빠르게 친구들은 천천히 끼워 보도록 하세요. 이 완성된 정삼각형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들 건데요. 일단 10cm 연결봉. 자, 안쪽에 구멍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잘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쏙 하면은 굉장히 잘 들어가요. 이것도 반대편에 한번 아까 우리 원두개 있던 곳에다 한번 넣어 볼까요? 잘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원 하나 있는 쪽에다가 넣으라고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짠! 넣으면은 일단 튼튼한, 이것도 비틀비틀 대칭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평행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에 딱 평행이 맞도록 튼튼한 지지대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옆으로 놔두시고 10cm 연결봉을 가지고 또 다시 항상 원은 위로 가게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한 개, 두 개. 자, 요술봉 두 개를 완성을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 끼워줄 건데 마찬가지로 자, 여기 원두개 있는 곳에다 해야 될까요? 마주 볼 때. 하나 있는 곳에다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 있는 곳에다가 원 이렇게 하나 있는 곳에다가 가운데 하나 그리고 반대편도 싹 돌려줄게요. 반대편도 자, 원 짠! 하나 하나 이렇게 된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완성된 5번까지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잠깐 옆으로 옮겨두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7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역시나 12발.
그리고 7cm 연결봉을 자 구멍 하나 있는 쪽에다가 꾹 끼워서 쭉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힘이 좀 들어가야 돼요. 이 정도 끼워 주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도 구멍 하나 있는 쪽에다가 꾹꾹꾹 눌러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팔발에다가 노란색 2cm 연결봉을 6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조금 6개니까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끼워주기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빨리 끼워 보도록 할게요. 6개 끝.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은 이제 12발에다가 이 노란색 연결봉 2cm 끼운 거를 한 개에 한 칸 띄고 두 개에 한 칸 띄고 세 개에 한 칸 띄고 네 개 한 칸 띄고 다섯 개 한 칸 띄고 여섯 개. 자, 8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설명서 9번으로 넘어가 보면 3cm 연결봉과 납작발을 또 반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것을 한 개 더 만들어 줄 겁니다. 3cm 이렇게 두 개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만들었던 설명서 8번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바람 에너지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게 돌면서 이따가 관람차를 같이 한번 돌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우리가 불 때 이렇게 선생님처럼 눕혀놔야 연결발을 눕혀놔야지 바람이 잘 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결발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바람을 분다고 하면은 잘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결발을 눕혀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유념해 두도록 할게요. 만들었던 8번과 우리 9번 만들었던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원 동그라미 하나 있는 쪽에다가 꾹 끼워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대에다가 안쪽에 마찬가지로 12발도 구멍이 있기는 해요. 있으니까 똑같이 조금 납작발 좀 빼줄게요. 자, 이렇게 구멍에다 넣은 상태에서 납작발 잡아주고 다시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거 이것을 여기에다가 꾹 끼워줄 거예요. 그리고 자 아직 너무 불안정하죠? 아까 또 만들었던 마지막 하나를 반대편에다가 똑같이 구멍 속에 넣어서 납작발 항상 안쪽에 먼저 잡아주고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람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잘 돌아가죠?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12번 설명서를 넘어가기 전에 초록색 연결봉 3cm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cm로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가위 사용은 조심히, 이거는 특히 짧기 때문에 더욱더 자를 때 조심해야 돼요. 자, 2cm로 초록색을 싹둑 잘라줄 겁니다. 자, 자른 거는 잠깐 옆에 놔두고, 그러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2cm 연결봉이 있어요. 이것을 U자형 고리라고 하는 것에다가 하나씩 끼워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2cm로 자른 녹색 연결봉까지 네
4개를 끼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초록색 연결봉은 3cm, 이거 3cm예요. 구멍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3cm 연결봉이 없으면은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납작 이자발을 이렇게 양쪽에다가 끼워주도록 할 거예요. 이자발을 끼워준 상태에서 자, 이자발이 이렇게 꺾여지도록, 위에 꺾여지도록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6cm 연결봉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끼워줄 겁니다. 나머지 빨강색, 노란색, 파란 색깔도 이런 모양으로 완성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7cm니까 6cm로 잘라준 상태에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여기 돌아가는 부분에다가 합체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 만들었던 여기 밑에 부분이 몇 cm였죠? 3cm였죠. 그래서 이 간격도 마찬가지로 3cm 정도 간격으로 벌려준 상태에서, 자, 위치 똑같이 위치에 맞춰서 같은 위치에다가 하나 끼워주고, 자, 이러면은 하나의 직사각형 모양이 되죠. 그리고 다음에 두 칸 띄어서 또 하나 끼워주고, 색깔을 끼우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또 다음에 두 칸 띄고, 두 칸 띄고 끼워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두 칸 띄고 가운데에다 끼울게요. 끼우면은 이렇게 해서 모양이 조금 비틀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맞춰준 다음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돌아가는 바람 에너지를 이용한,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돌려서 회전 운동을 하는 멋진 관람차를 만들어 봤는데, 이번 시간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포디쌤과 함께 즐거운 시간으로 또 만나도록 하세요. 안녕.